다이슨 V15S 서브마린 물걸레 청소기로 함께하는 저는 쇼호스트 강민이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성다경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공식 홈과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신제품 V15S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셔야겠죠. 더 강력해졌거든요. 제일 강력한 물걸레 청소기 얼만큼 청소가 잘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쓱 하고 밀어주신 다음에 싹 하고 물기까지 당겨주시면 이게 하나의 스텝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가구 집기 사이 있죠. 소파 밑에 침대 밑에 둥그 부분 있죠. 라운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그냥 버튼 당겨주시고요. 살포시 손목만 옆으로 비틀어주시면요. 별도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쓱 하고 싹 해주시면 글라이딩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난이도 극상의 주방 바닥까지 걱정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바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앞으로 한번 쓱 갔다가 다시 한번 뒤로 쓱 돌아오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상급의 물걸레 청소기라는 거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8개의 물줄기 분사가 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헤드를 교체한 다음에 안방으로 이동해서 더 넓어진, 두 배 더 강력해진 일루미네이션 기술로 이제는 시원하게 보여드리니까요. 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렌틸콩이 또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와, 지금 보시는 저희 컴플리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빌트인으로 크레비스트를 숨겨놨습니다. 살짝 가운데 부분을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붉은 색깔의 버튼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쑥 빼주시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저희 크레비스 툴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편한 게 저희가 워낙 이 툴 교체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죠.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툴 언제 찾아 하셨던 분들 그냥 바닥 청소하시다가 쭉 하고 밀어주시면 틈새 청소가 가능한 빌트인 더스팅 크레비스 툴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이시라고 저희가 다른 컬러의 먼지 좀 준비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겉만 당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청소가 가능해요. 보이시죠? 심지어 제가 지금 가장 약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먼지 한 톨 흩날리거나 남김없이 깔끔하게 청소되는 모습을 만나보시는 거고요. 이 투명한 먼지통이요, 미세한 먼지로 가득 찹니다. 흡입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일반적인 큰 먼지 청소, 머리카락 청소도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같이 가는 툴, 헤어스크류 툴로 꼭 저희 매트리스 청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환기도 어려운 겨울철에 어떻게 해야 우리 집 공기질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 비겜 콰이어트의 놀라운 성능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0평대 모든 집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최대 10m까지 분사하는 바람의 기술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뻑뻑한 바람개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에어 멀티플라이어에 순환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안방에서 이 공청기를 가동시켜 놓고 거실에 나가 있었거든요. 거실에 있는 슈폰 커튼이 움직이더라고요. 바람개비 속도가 줄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장자리에 있어도 방 전체가, 집안 전체가 순환이 싹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한번 감탄하셨을 것 같은데 이 강력한 성능이 조용하기까지 하다고 놀라실 것 같거든요. 자, 저희가 바로 육안으로 비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있는 모델은 저희 자사의 또 이전 모델과 함께 비교를 도와드릴 겁니다. 앞에 저희가 데시벨 측정기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켠 다음에 한번 조용히 있어보도록 할게요. 네,
7dB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겐 콰이엇도 한번 전원을 켜봤고요. 저희 데시벨 측정기를 킨 다음에 조용히 있어 볼게요. 와, 이야, 40dB대에서 52dB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비겐 콰이어트의 필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분해도 잘 되고요. 결합도 잘 돼가지고 이게 청소할 때도 정말 용이합니다. 뒷부분에 버튼 레버가 있습니다. 당겨주시고 살짝 홈을 비틀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양쪽에 빨간색의 레버 버튼 딸깍 눌러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본체가 분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깔끔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걸러드리는 거고요. 빨간색에 손잡이 당겨주시면 바로 홈에서 분리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홈에다가 갖다 주시고 하나하나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누워주시면 이 필터까지 결합시켜 드리는 거고요. 소리 딸깍 날 때까지 이 헤드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밑에 바퀴까지 있기 때문에 무빙도 깔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역시나 뭐 하나를 봐도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비겐 콰이엇 하시고 새해보다 쾌적하게 나아보시죠.